ISTJ, 농담이라도 일단은 들어줌. ESTJ, 너가 하는 농담은 듣지 않겠다. 그래도 사람이 말을 하는데 우선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함. 나도 농담 좋아하는 편인데, 다만 바쁘거나 용건 있는데 농담 던지면 좀 짜증나긴 함. 본인 ESTJ인데 한 달에 한 번은 에너지를 너무 쏟아서 12시간 풀로 늦잠 잡니다. 아, 그것도 계획이었지. 12시간 풀로 쉬기 흐흐. 쉬는 것도 계획의 일부인 건 맞지.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박혀서 쉬는 거 솔직히 이해 못함. 그건 너가 너무 활동적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뭐 계획을 짜는 건 동의하지만. 전 ESTJ입니다. 동기 중에 ENTJ가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성향, 성격 차이로 불화가 많았지만 업무 같이 하는 과정에서 손발이 착착 맞는 부분이 많았고 지금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친한 사이입니다. 흠, ENTJ 솔직히 나랑 비슷한 게 꽤 많아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함. 하지만 서로 타협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러면 전쟁이지, 크크크. 크크, 둘 다 고집은 장난 아니니까. ISFJ이지만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 빨리 돈 모아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 하고 ISFJ이시면 어지간하면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 싶을 텐데 얼마나 가부장적이었으면요. 잘 풀리길 기도할게요. 전 ESFJ인데 절대 혼자 살면 외로워서 눈물까지 난 적 있음 내 알. 그리고 노래방 같은 곳에 혼자 가면 노래 잘 불러도 진짜 외로워요. 크크크. 근데 나도 외로움 은근 타는 편이라서 공감이 된다유. 간혹 누군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지. 두 분 다 화이팅이에요. ISTP인데 개소리 흘리면서 카운터 쳐서 할 말 다음. ESTJ랑 전투력은 동일. 댓글 작성하신 분이 그래도 열정이 있으신 분이네. 크크. 보통은 무시하거나 아예 신경을 안 쓸 텐데 친절하게 카운터 쳐주시는 거 보면 뭐 전투력은 ESTJ랑 동일하다 했는데 걔랑은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음. 걔는 불같이 화를 내고 나는 차분하게 조지지. 크크. 응, ESTP가 마냥 장난스러운 캐릭터는 아닌데요. 진지한 분위기를 싫어해서 장난을 치고 분위기를 풀어주게 하겠지만 눈치가 빨라서 자기 목숨 열심히 하는 캐릭터, 이기적인 면도 있어서 잘 살아남을 것 같은 캐라고 생각함. 크크크, 이분 찐 ESTP시네. 진지한 분위기 싫은 것도 그렇고 눈치 빠른 것도 그렇고 나름 이기적이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맞는 말만 하시네. 크크크. 뭐 내가 다양한 매력이 있긴 하지. 크크. ENTJ인데 질투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자가 눈에 거슬려 짜증이 날 뿐. 오늘도 24시간이 언짢았다. 크크크크. 그냥 질투인데? 흠, 생각해보면 소유욕이 강해서 그런 걸 수도. 크크. 넌 질투 같은 거 안 하냐?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할 정도면 그만큼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뜻 아닐까? 크크. 쉽지 않을걸. INTJ가 기준이 되게 높은 성격 유형이라 되게 깐깐해서 사소한 거 다 보면서 생각하고 뭐든지 객관화해서 점수를 측정하는 게 일상이라서 커트라인이 높은 사람이지만 이런 INTJ에게 좋은 피드백을 들었다면 그건 진짜 잘한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생각하면 너 스스로가 엄청 피곤하지 않냐? 크크. 그래도 뭐 어쩌겠냐. 불편한 건 불편한 건데 크크. 아무튼 좋아요. 개수가 얘기해주듯 INTJ 입장에서 엄청 공감함. INFJ입니다. 진짜로 가끔 사람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혼자 사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이 고민함. 관계에 치중하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지치고 그렇다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그냥 혼자가 좋은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난 너랑 반대로 결론은 주변에 사람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는데 크크. ENFJ 남들에게 피해주는 것도 너무 싫고 피해주는 사람도 너무 싫어해서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서로에게 피해주는 상황이 없어야 함. 맞아. 사람들끼리 갈등 생기는 거 나에게는 진짜 스트레스임.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최고지. INFP인데 치우기 귀찮아서 쌓아두고 지내다가 진짜 안 치우면 진짜 벌레 나오겠다 싶을 때 되면 완벽하게 치우려고 함. 완전 사람 안에 들어있는 사소한 물건들도 진열하려고 할 정도로 크크크. 며칠 꽉 청소하고 난 뒤에 또 며칠 지나면 어지러져 있음. 그렇게 반복. 크크크크크. 근데 진짜 빡세게 치우고 싶은 날 있긴 함.
그게 비정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게 문제지만. 크크크크 그건 나도 그래. 가끔 어질러져 있는 방 보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을 때도 있음. 그건 좀. ENFP 친구랑 얘기 나눠보면 겉과 다르게 생각이 깊더라고요. 오 이거 진짜 진짜 맞음. 겉으로는 생각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나름 진지한 부분도 꽤나 많다고. 그래서 내 자신이 좀 헷갈리기도 해. ENTP인데 애들 다 따라하고 유난 떠는 거 보면 괜찮은 유행이다 싶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크크크크. 뭔가 개성이 강해서 그런가. 그치 크크.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넌 안 그러냐? 너랑은 비슷하면서도 뭔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음. 난 남들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더 중요해서. INTP 늑대였나요? 염소인 줄. 크크크크크크크. 너 염소였냐? 크크크. 참, 내가 당나귀나 토끼까지는 이해해도 염소는 진짜 아니지 않냐? 저 ESFP인데 크크크. 큰 길에서 돌을 아십니까 마주쳐서 자꾸 귀찮게 하길래 인터넷에서 본 게 갑자기 생각나서 엄청 큰 소리로 네, 쓰여 이랬음 키읔. 그래도 안 가고 뻐기려고 하길래 여기서요? 지금? 한 번 더 하니까 도망감. 크크크크. 참교육 제대로 하셨네요.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우와, 대담함이 하늘을 찌르시네. 난 생각으로밖에 못하는 걸 행동으로 옮기시네. ISFP인데 뭐에 고치면 미친 듯이 파고들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금방 질려요. 지금 이거 보는 순간에도 침대에 누워있어요. 크크.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모든 ISFP들은 왜 다 침대에 누워있는 걸 그렇게 좋아할까? 침대에 누워있기 싫은 ISFP는 없는 걸까? 크크크크 글쎄,